네, 어느새 17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지금 6시 19분 정도 됐고, 네, 오늘도 한 29kg 정도 얻게 됩니다. 네, 뭐 공기가 약간 찬데 그래도 뭐 상쾌한 기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엔카미노 하겠습니다. 부엔카미노. 네, 날이 밝았고요. 또 오늘도 부지런히 가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이 길도 참 예쁘네요. 뒤엔 또 이렇게 해가 뜨고 있고, 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로수 사이길을 가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시원한 바람도 맞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논두렁에 운치 있게 푸드트럭 있네요. 오늘은 17km를 저희가 마을 없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쉼터가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저는 아침을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네,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밝아오고 있습니다. 진짜. 뜨고 있네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네,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고요. 네, 저 뒤에도 순례자가 보이고, 네, 이 앞에도 순례자가 보입니다. 네, 이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죠? 네. 해가 뜰 때 너무 항상 매일매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늘색이 분홍빛에서 이제 파란색으로 변하는 이 모습, 이 시간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저렇게 한 명 한 명 한 명 보이시나요? 제 앞에 세 명의 순례자가 각자, 네, 자신들의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순례를 하며 있습니다. 드디어 17km를 걸어서, 뭐 거의 18km죠. 18km를 가까이 걸어서 첫 번째 마을에 왔습니다. 한 3시간 반 걸었고요. 예, 네, 한 번도 안 쉬었어요. 18km를 한 번도 안 쉬고 걸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네, 여기도 작은 마을이 있고요. 여기에서 어제 산 과일이랑 먹고, 가방이 너무 무거웠어요. 좀 가볍게 하고 또 갑니다. 네, 오늘 뭐 풍경도 좋았고, 네, 잘 걸어왔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후에 귀여운 부엔카미노라고 하면서 귀여운 게 있네요. 여기는 뭐 양들인 것 같고, 저 늑대인 것 같아요. 이빨을 드러낸, 네, 양들을 노리는, 네, 부엔카미노입니다. 어디에 서실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잠깐 쉴게요. 아,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일단 여기서 쉬겠습니다. 마을을 나가는데 쉬고 마사지샵이 있네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마사지샵이 있습니다. 10분, 15분에, 오, 좀 비싸긴 하네요. 30분에 15유로, 1시간에 25유로. 이 마사지 해주시는 그림이 재밌네요. 네. 마사지 샵이 있네요. 네. 이게 첫 번째 마을이었고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네. 돌로 이렇게 색칠 해놓은 화살표가 있고, 작은, 네, 이런 순례자를 위한 쉼터인 것 같아요. 네, 귀엽네요. 마을을 빠져나가서 한 10km 남았으니 한 2시간? 네, 2시간 반 넉넉히, 네, 그러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을을 지나니까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자연의 길이 나왔습니다. 이런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나무와 산들이 있고요. 지금 앞뒤로
순례자들이 아무도 안 보여서 예, 너무 좋습니다. 갑니다. 네, 이런 길을 계속해서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땅의 상태가 좋진 않지만 예, 그래도 뭐 워낙에 이런 길이 익숙하다 보니까 예, 이런 길을 계속 혼자 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앞에 이 단풍나무가 너무 예뻐서 굳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 여기 오니까 참 사소한 것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좋은데 일상에서 그렇게 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와보니까 우리 주위에 늘 있는 것들이잖아요. 나무며 구름이며 하늘, 구름이며 하늘이며. 네. 사실 이 스페인도 예쁘겠지만 이 같은 것들이 한국이든 어디든 예쁘지 않겠어요? 근데 새삼스럽게 참 여기가 예뻐 보이는 건 왜일까요? 네. 어찌됐든 예. 참 예쁘네요. 예. 예쁘고 좋습니다. 이 길을 그렇게 오고 싶어 해서 이렇게 예쁜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건지 예. 너무 꿈꿔왔던 길이라 지금 여기 이 시간들을 임하는 저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예쁜 것들이 많이 이미 저희 주위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임하고 대하냐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렇게 자연들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 각자의 자리에서도 느끼시고 또 특별히 여기 오셔서 여기 꿈꾸시는 분들 여기 오셔서 직접 저처럼 이렇게 예,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말이 길어졌네요. 어찌됐든 예, 너무 힘들지만 예, 너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고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앞길을 가다가 돌로 화살표를 순례자들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 한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분들이 바로 어제예요. 오늘이 10월 2일이니까 어제 이렇게 글을 남기고 가셨네요. 네. 한글이 눈에 띄어서 또 카메라를 켰네요. 어찌됐든 저도 가고 있습니다. 저분들처럼 가겠습니다. 기나긴 길을 걸어서 왔습니다. 돌로 순례자들이 화살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 재밌습니다. 이걸 따라서 결국은 예 네. 러브가 종착지인가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화살표를 따라 쭉 가니까 러브, 사랑과 뭐가 있네요. 고? 뭐지 이거? 어찌됐든 요런 길을 나와서 다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와 이런 벌판이 또 네. 저를 맞이하고 있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기 돌들이 많으니까 뭐 메시지들이 있네요. 다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좀 힘들긴 해도 예 길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이 있고요. 앞뒤로 지금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거의 지금 혼자 가고 있어요. 잠깐씩 뵙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한 5시간 정도 걸었고요. 예. 한 5km 정도 남았다는 사인이 있었으니까, 예. 1시간 좀만, 예. 더 걸으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이 다음 마을이라고 합니다. 예. 하늘 한번 보실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마을은 안 보이네요. 어찌됐든 저는 화살표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네, 이 나무 숲 뒤쪽에 나무 마을이 있는지 어찌됐든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마을이 보입니다. 정말 마을이 4km 남았는데 계속 안 보이고, 이렇게 언덕을 살짝 올라와서 코너를 도니까 딱 마을이 보이네요. 에이, 뭔가 목적지가 안 보이니까 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2km 남았다는 건 알았는데, 뭐 1, 2km가 뭐예요? 바로 앞이다라는 건 알았는데 안 보이니까, 에이, 와, 오늘 30km, 또 어제도 한 29km 정도 걷고 오늘도 30km, 예, 걸었습니다. 일단 숙소가 여기 마을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마을 입구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체크인하고 씻고 또 숙소도 보여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다시피 건너편에 뭔가 독특하게 생긴 굴 같은, 제가 물고기 여기입니다. 바로 입구 정말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먹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엄청나게 큰 물집이 생겨서 물집을 제거하려고 나왔습니다. 와, 엄청나게 크죠? 네. 근데 이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라는 거를, 네, 그 물집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시간을 돕고 있습니다. 우선 바늘과 실을 준비했고, 바늘을 좀 소독하고, 네. 바늘을 소독하고, 제 부위도 소독을 해야 돼요. 네, 알코올 솜을 제가 갖고 왔고만이. 와, 근데 저 이렇게 큰 물집은 처음입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네. 이왕에 한 번 해보는 데서 좀 하고 싶네요, 저도. 네. 지금 처음이 큰 물집이고, 저도 진짜 이렇게 큰 물집은 처음 봤어요. Yes, it's good. Okay, thank you. 위에서 아래로, 네, 긴 모양이란 대로. 와, 겁이 나네요. 진짜 너무 커서. 뚫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이시나요? 바늘? 속 안에? 와, 이런 경험을 또 하네요. 실을 하나만 이렇게, 네, 잡고 있으면, 네, 우와, 이 물 빠져나오는 거 보이시죠? 아, 대박이다. 이거 보세요. 완전 노란 물이 나오네요. 실을 따라서 물들이, 물집 물들이 워낙 커갖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쭈글쭈글해지네요. 네. 와, 보이시죠? 쭈글쭈글해지고 있는 거. 풍선에 공기 빠지듯이. 이게 결코 제가 오늘 걸으면서 정말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고통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근데 정말 그 문구의 말처럼 그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걸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물이 쫙 빠져야 되니까 물이 쫙 빠질 때까지 좀 따라서. 와, 정말 대박입니다. 살면서 이런 물집, 이렇게 물집이 큰 건 처음 경험해보고, 짜는 것도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네요. 처음보다 많이, 네. 물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와, 이게 여기 등산화가 되려고 이렇게 닿는 부분 같은데, 일단 물을 짜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을 껴놔서 좀 이제 물이 쫙 빠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잘 마무리하고 소독하고. 어우 좀 따갑네요. 살짝 워낙 커서 그런 건지 마무리하고 또 밴드까지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트 솔로.